자, 세 번째 상담입니다. 네 얼굴이 더 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고민은 아니고 단골 고객이 어느 날 보니 다른 곳에서 머리 자르고 오면 미용사님들 서운하시겠죠? 라고 하셨어요. 이거 진짜 오시는 고객님들한테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쵸? 네. 일단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면 상황에 맞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뭐 우리 매장이 너무 멀어서 머리를 지금 좀 자르고 싶은데 머리는 이미 너무 많이 길었고 시간도 안 되고 거리도 멀어서 그냥 집 앞에 잠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오셨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뭐 만약에 뭐 멀어도 오셔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뭐 멀어서 빨리 자르고 싶으면 또 앞에서 자르실 수도 있는 거고. 오호, 개인매네요. 개인매네요. 저는 섭섭해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어떻게 사람인데 안 섭섭하겠어요. 아, 근데 섭섭하죠. 근데 티는 안 내는 거죠. 웬만하면 아무리 멀어도 시간 내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시간대 안 되면 다른 시간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면 섭섭하죠. 근데 어쩌겠어요. 사정이 있으셔서 그랬는데 일단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중간에 다른 데를 갔는데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만족해요. 결국엔 섭섭하다. 아, 섭섭해요. 저는 제 고객님이 가끔씩 나 있으면 머리 할 때도 섭섭해요. 아, 근데 뭐 어쩌겠어요. 고객님이 한번 사람을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한테 하는 법은 없으니까 섭섭해도 막 앞에서 티는 안 내죠. 아, 지금 티 엄청 지금 방송으로 엄청. 저는 아무래도 이제 원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한테 가는 건 좋아요. 왜냐면 저희 직원들도 이제 그거 매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미용실에 가면은 섭섭하죠. 무슨 말인지 알시겠죠? 네. 또 뭐 그럴 수 있죠. 직원에게 가는 것도 좋으나 뒤에서 쳐다보고 계실 듯. 가끔 오셔갖고 막 아, 잠시 잠깐 앉아 계시긴 해요. 제가 뭐, 안녕하세요. 아니 왜냐면은 서로 어색하게 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쵸. 고객님이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인사를 하죠. 고객님이 오히려 불편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막 갑자기 고객님 막 딴 데서 아니 다른 선생님한테 머리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막 모른 척하고 막 있으면은 모른 척하고 있으면은 고객님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아유 내가 디자인을 바꿔서 지금 내가 완전 그거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가서 일단은 섭섭하지만 달래주는 거죠. 아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머리 잘하고 가세요. 이러면 이제 고객님 딴 사람한테 머리 해도 되는 거구만 이런 거죠. 결론은 섭섭하다.